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바울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이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장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았으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직 빨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빨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바울의 소망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남아있죠.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고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신학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일이었지만 남아있는 교회, 특별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죽는 일조차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앞으로 더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명자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늘 마음을 갖지만 살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뵐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를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이 성도들을 다시 만날 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합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둘 때 이 세상의 죽음도 대적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또 그것을 확신한다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바울은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난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날 우리가 받은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30절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바울이 늘 고난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은혜로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도 다 보았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 또한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고난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죠.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뿐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확신할 때 세상의 것, 고난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분들을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눈에 보여 도움을 드리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들어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